Young man of the Aaronic priesthood, you.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위대한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여러분의 성스러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성형을 베푼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께 샤이 존슨이라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샤이는 작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매정하고 몰지각한 집단 따돌림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학대받고 마구 떠벌렸으며 교실에 들어설 때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쓰레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학교에서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외로움과 공포의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싸이 학교에는 성형을 베푸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샤이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들께 이런 집단 따돌림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따돌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샤이 어머니는 아론 신권 소유자이며 학교 미식축구팀의 주장이자 쿼터백을 맡고 있는 카슨 존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그런 따돌림을 받게 하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카슨은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단순히 불량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영은 샤이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카슨은 팀원 몇몇에게 샤이를 보살피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샤이에게 함께 있자고 했습니다. 샤이가 안전하게 교실까지 같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미식축구 선수들이 그녀의 친한 친구가 되자 아무도 샤이를 더는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그 미식축구팀에게 신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패를 거듭하는 흥분 속에서도 이 청남들은 샤이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그들은 그녀가 경기장에 내려와 팀과 함께하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샤이는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안심이 되었고 행복했습니다. 그 미식축구팀은 주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미식축구 선수권 대회 우승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청남들의 모범은 다른 학생들이 더욱 포용적이고 더욱 친절하도록 하는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더 친절하고 정중히 서로를 대합니다. 전국적인 뉴스 매체가 이 청년들이 한 일을 알아내었고 그 이야기는 전국으로 방영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보살피고자 시작된 일이 수천 명의 다른 사람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샤이 어머니는 이 청년들을 변장한 천사라고 부릅니다. 카슨과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샤이의 삶을 축복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샤이가 그들 삶을 더 많이 축복하였다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해 봉사할 때 생기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달리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이 청남들은 보살피는 데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축복할 기회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들은 이제 몇 달 후 전임 선교사로서 성형을 베풀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필요가 있는 수천 명의 샤이 존슨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정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몇 명은 곧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덜 분명한 필요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어떻게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살피기 위해 유명 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권에 성임되는 순간 성형을 베푸는 권능과 권세 그리고 성스러운 의무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형을 베풀도록 인간에게 위임된 권세입니다. 아론 신권은 천사의 성형을 베푸는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사랑할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영혼을 구하는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함입니다. 성형을 베푼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신체적, 영적 필요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구주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하셨을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이곳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성역을 베풀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집안일로 도움을 구하실 때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해보십시오. 물어봐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도와드릴 수 있어 기뻐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중 몇몇은 이 실험을 하기 전에 구급요법을 복습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시니까요. 구급요법으로 어머니를 살린 후에 여러분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발전한 것을 또 가정의 영이 증대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가족에게 성형을 베푸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다른 방법이 더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친절한 말을 함으로써 성형을 베풀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절친한 친구처럼 대함으로써 성형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그분의 의무를 다하시도록 도와드림으로써 성역을 베푸는 것입니다. 가정의 밤, 가족 기도, 가족 경전 읽기 시간에 최선을 다해 돕고 의욕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가정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맡은 바를 다하십시오. 이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을 강화시켜줄 것이며 언젠가 아버지가 될 여러분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안 계신 분에게는 가족에게 성역을 베풀어야 하는 여러분의 책임은 더욱더 큽니다. 여러분은 또한 정원회를 보살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몬슨 회장님의 구조하라는 외침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오늘날과 같이 활동적인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활동적이지 않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인도 방갈로어에 새 지도부가 조직되었을 때 신권회의 유일한 청남은 막 집사로 성임된 글래드윈밖에 없었습니다. 글래드윈은 청남 회장과 지부 회장님과 함께 저활동 청남들에게 전화를 걸고 그들 집을 방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곧 두 번째 청남인 세뮤얼이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글래드윈과 세뮤얼은 정원회 모임에 오지 않는 청남들에게 전화하고 정원회 모임에서 배운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생일엔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저활동 청남들은 하나씩 글래드윈과 사무엘의 친구가 되었으며 정원회 활동에 오고 정원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 자신이 성역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부의 모든 청남이 교회에서 활동적입니다. 경전은 아론 신권 정원회가 평회로서 앉아 서로를 교화하거나 발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 경험을 나누고 간증을 전할 때 교화됩니다. 교회 청소년 교육 과정은 정원회 모임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원회 회원들이 모두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만 가능합니다. 정원회 모임에서는 비웃음이나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떤 점을 자유롭게 나눌 때 그렇습니다. 정원회 회장단은 정원회 모임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에 편안한 장소가 되게 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신권 소유자는 저속하거나 더러운 말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권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신권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발전하도록 돕고 그들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성역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성역을 베푸는 일은 의식을 행할 때나 가정보험을 할 때 또는 때때로 하는 봉사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에만 또 하얀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만 신권 소유자가 아니라 언제나 신권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성역을 베풀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살핌이란 단지 우리가 하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의합니다. 매일 성역을 베푸십시오. 기회는 여러분 주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찾으십시오. 주님께 그 기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대부분의 기회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작고 진실한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과 함께하기에 합당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성역을 베풀도록 속삭이는 생각과 느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속삭임에 따라 행동한다면 더 많은 속삭임을 받게 될 것이며 아울러 성역을 행할 기회와 능력이 향상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역을 베풀 수 있는 위대한 아론 신권의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았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렇게 성경을 베푸신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는 주님 손 안에 든 도구가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악에 대항하는 더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만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베푸는 성스러운 의무를 다할 때 오는 기쁨을 경험하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